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책을 집필한 권은겸 작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삼남이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엄마도 14살 때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가장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오빠들 사랑도 못 받은 상태였는데, 제 둘째 오빠한테 되게 좀 맞고 자랐어요, 많이. 네, 이 맞고 자란 게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는 하는데, 저는 유독 그 맞았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히다 보니까, 되게 안쪽에, 제 안에, 분노라든가 화가 부정적인 그런 체계가 잡혀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또 청각 장애까지 제가 이제 갖게 됩니다. 모든 세상이 다 원망스럽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지만 제 안에 있던 이 감정을 이제 묵묵히 쌓기만 하고 풀어내지는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또큰 돈을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제 잃게 됩니다. 그게 발단이 되면서 마음 공부를 하게 돼요. 마음 공부하면서 저를 알아가는 과정이 됐는데, 반면에 또그 공부를 하면서 10년 동안, 전재산 다 날리고, 또 이혼하게 되고, 빚까지 억 단위로 지게 되면서, 엄청난 두려움으로 죽으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왕 죽을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는 하고 죽자. 그래야지 내가 눈 감을 때, 아,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겠다. 어차피 이제 빚도 많고 이제 죽을 건데, 적어도 후회는 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그때 이제 제가 그 생각을 딱 결심을 하고 나니까, 정말요, 이 드라마틱하게 제가 책을 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뭔가 막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책을 쓰고 돈은 없고 빚은 있는 상태였는데도 책을 쓰고 나니까 오히려 되게 풍요롭고 주변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책에도 있지만 연구소에서 미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정말 진짜 이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예, 저도 그 계발서를 읽으면서 정말 제가 변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안 되는 건가 하고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계발서에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명확한 목표를 정해라.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도 이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명확한 목표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장애까지 있잖아요. 또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한계를 이렇게 그어버린 거예요. 아, 나는 할 수가 없어. 지금 뭐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도, 뭐 스펙 좋은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저렇게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러는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가슴 깊이 제가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한계, 나의 한계. 나는 할수 없다. 사회적인 그 저기에서도 보면은 스펙 많이 배워야 되고, 그런 거를 많이 또 중요시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진짜 그 자기계발서를 읽다 보면은 진짜 그거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나의 고정관념 있죠? 이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않고는 정말 변할 수가 없다고.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이거는 바뀔 수 없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아예 변할 마음이 없는 게이 무의식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깔려 있다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행동을 하려고 해도
그 무의식이 가로막아요. 내가 이 무의식을 타파하려면 진짜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진짜 자기 사랑을 해야지만 아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그첫 걸음은 나를 알아야지만 이게 가능한데 대부분 나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머리로만 나를 안다고 생각하지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를 아는 과정이, 그러니까 뭐 정체성일 수도 있고, 나를 아는 과정이 진짜, 삶을 변화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무의식에서는 변할 마음이 없어요. 이 결심이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말하잖아요. 내면의 그 현실은 내면에 반영한 결과다. 근데 처음에 저도 그 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 내가 모를 뿐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내 내면이 현실로 벌어진 거지, 정말 무의식에서는 변할 마음이 없어요. 뭐 결핍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나를 바꾸기에 노력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뭐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나를 바꾸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삶을 대하는 자세라든가 그런 게좀 바뀌는데, 나를 바꾸기에 노력했던 것들은 정말 이거는 저도 몰랐던 그 나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게 그 자기 사랑이라고 저는, 기승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알아야겠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나 뭐 태어날 때 속상하고 그런 감정들이 많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걸 알아주고 해야 돼요. 근데 알아주질 않으면은 이게 가슴에 쌓입니다. 이게 완전히 뭐 억눌리는 감정이란 거죠. 이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저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장애로 인한 사회적인 비난? 상처? 지금이야, 이제 사회가, 우리나라도 장애인 바라보는 시선이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는데,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정말 장애인들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따가웠어요. 그거는 아마 이 구독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장애인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거를 부정했던 거죠, 말하자면. 이 부정을 하면은 부정한 대로 더안 좋은 결과만 벌어지고, 계속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제가 계속 알아주기 시작한 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 상처받은 감정, 이런 감정들을 친해지는 연습부터 했어요. 그냥 올라오고 막 눈물을 진짜 뭐 말도 못하게 흘렸습니다. 그 많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이 감정을 알아주는 게 저는 제가 굉장히 노력했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외출을 하지 않으면 뭐 집에서 샤워도 안 했습니다. 밖에 나갈 때만 뭐 샤워하고 나가고, 그 정도로. 근데 저의 감정을 알아주고 그렇게 하고부터는 이제 나가지 않더라도 샤워하고, 그리고 일단은 뭐 먹는 것좀잘 챙겨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정리정돈, 방 청소는 기본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바뀌기 위한 기본적인 적용 거였더라고요. 그런 것도 노력하고, 네, 집중을 저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 노력들을 처음부터 책을 또 많이 읽고, 물론 바뀌진 않았지만, 그래도 책 속에 얻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으로 돌리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머리로는 그런 감정이 올라와도 그냥 긍정으로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머리로는 그냥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슨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딱 올라왔을 때 그게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니까 이 상황을 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내가 나가면 안 돼. 이건 좀 긍정으로 돌려야 돼. 머리로는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이 가슴에서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정적인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긍정으로 돌려야 된다. 이게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는 내 감정을 항상 제가 바라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지금 상태, 감정이 어떤 상태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돼야지만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알아차림이 안 되면 이 감정이라는 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무의식에서 그냥 나와버려요. 내가 뭐 생각하기도 전에 뭐 화가 나면 그냥 확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먼저다. 그런 상태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그냥 그 있던 사례를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뭐, 지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와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었어. 그러니까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자기 구역이 아닌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내 기분 나쁜 감정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이게 알아차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네가 나한테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네 구역이나 잘해. 네 구역이나. 남 신경 쓰지 말고. 아니면 그렇게 말도 못하면은 그냥 얼굴에 딱 굳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알아차림이 되면 내가 그냥 화가 올라왔는데 딱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딱 얘기할 때, 그랬냐고. 잠깐만, 내가 그 부분은 신경을 못쓴것 같은데, 알았어. 고마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일단은 이게 딱 가능해져요. 왜냐면 내가 올라오는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딱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도 기분 나쁘지 않게 딱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서 그래도 이 감정이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지 않지만 그 사람 보는 앞에서는 그게 표시가 그렇게 딱 나지 않고 제 자리에 와서 그 올라온 부정적인 감정을 제가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알아차림이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알아차림은 뭐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꾸준히 나를 보면서 또뭐 이렇게 깨지면서 계속 나한테 말을 걸어주면서 그래서 너 진짜 기분 나빴지? 제가 와, 제 자리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너 진짜 기분 나빴지? 아,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 그건 아니지. 그래, 맞아. 너 진짜 기분 나쁠 만하다. 이러면서 제이 올라오는 감정을 일단 알아주는 거예요. 얘가 듣고 싶은 말을 내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시원해요. 이 감정이 자기 감정을 알아주니까 시원해요. 그렇게 내 감정을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에는 계속 가면서 어떤 상황이 오고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도 내 감정이 어떤지를 좀 내가 캐치를 하기가 좀 쉬워져요. 이거는 정말 나를 계속 바라보는 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진짜 막 1, 2년에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뭐 계속 해야지만 이제 조금씩 가능한 일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이 진짜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았고, 어떻게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돈만 많으면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로지 돈만 쫓아서 앞으로 달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 결국은 제가 돈도 다 날리고 뭐 가정도 다뭐 이혼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죽음 앞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대로 진짜 죽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진짜 뭐 하나는 해야지 내가, 두려움이 없을까? 후회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을 쓰게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책을 쓴 지금이 아무것도 없지만 뭐 행복한 거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 진짜 인생이 지금이구나. 진짜 지금이구나.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또 하나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은 지금에서 일어나잖아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하고 그래서 보면은 뭐 성공한 사람들도 앞서간 사람들도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에 집중하라.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정말 모든 일은 지금에 일어나요. 뭐 이제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생을 지금 여기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삶을 사랑하게 되고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인생이 진짜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계속 진짜 인생은 지금으로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진짜 타인하고 진짜 많이 비교를 많이 해가지고 그 엄청난 그 괴로움 속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아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이거를 감출 수만 있으면. 그래서 모든 거는 이 장애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틀에 갇혀 사가지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정상적이고 잘 들리고 나는 못 듣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못났으니까 열등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나는 그냥 그 바보예요.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인생이 괴로워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도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했으니까 돈 안 벌어다 주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월감이 생기고. 정말 이게요, 못할 짓이에요. 남하고의 비교, 타인과의 비교는 나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것도 자기 사랑이에요. 시선은 다른 사람한테 두지 말고 나한테 두면 돼요. 오로지 나한테. 내 안에 있는 내가 시선을 두고 오늘은 얘의 감정이 어떤지, 오늘은 얘 감정이 좋구나,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어제보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런 나하고의 내가 소통을 하고 지내면 정말 이게 자기 사랑해서 내가 나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도 존중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날 사랑한다.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진리. 나만 모르는 것 뿐이지, 나만. 그러니까 저도 저를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도 소중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 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해 보여요. 옛날에는 저 사람의 어떤 상황을 보면 뭐야, 저건 아니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소중해요. 그 사람 인생도 소중하고 제 인생도 소중하고. 타인하고 비교를 하지 않는 방법은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둘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 나는 내 삶에만 두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거는 진짜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기승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불행한지 행복한지 이거 몰라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 내가 진짜 행복하구나 이거를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만족을 못해요. 저도 그랬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른 사람들 삶을 사는 거 보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뭐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삶이 항상 낮아 보이고. 정말 정말이지 이거는 인간은 욕심은 끝도 없고 만족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한 줄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요.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내려가 봐야, 아, 그것도 좋다. 내려가 보지 않으면, 정말 그게 몰라요. 근데 내가 모를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암만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이제 바닥을 쳐봐야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또내 삶이 정말 불행해야지만 그 불행했던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진짜 행복했을 때 진짜 이 행복을 절실히 내가 음미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행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는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주어진 환경이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불평? 불만?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아닌 사람도 보면 아니야, 나는 행복해. 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말로는 뭐 괜찮다고 하죠? 안 그래요. 이 마음속에 보면 이 말로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인 속마음은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다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장애가 있는 집이잖아요. 오빠 한 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장애가 있는 오빠들이고 언니고 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오지가 다알 길은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 왜 이렇게 태어났지? 왜 우리 집은 장애인들만 이렇게 뭉쳐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또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에 의해서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계속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두려움이더라고요. 이거는 엄청난 두려움이 닥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 진짜 이대로 죽으라는 건가? 나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건가? 아, 진짜 죽어야 되는 건가?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그때의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표현을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두려움을 지금 맛보라고 이러는 건가? 근데 별별 생각이 다 했어. 하여튼 두려움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죠. 나 죽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나 보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요, 정말 좀 제가 늘 생각하는 부분인데 부모님들이 보면 되게 힘들었을 때 보면 자기의 자식 있잖아요, 애기, 뭐그막 자라나는 그 애기들. 그래서 나는 원동력이 우리 애들이었다. 우리 막 이제 막 자라나는 애들이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큰 상태에서 이렇게 막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힘이 뭐였냐면 제 안에 나예요. 나 때문에 저는 일어났어요. 왜냐면 제가 나를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나를 바꿔야지만 정말 바꾸고 싶었어요. 나를 바꿔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의미를 두자.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게, 왜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꾸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확언도 하고, 나를 거울에 보면서, 너할수 있어. 너 진짜 할수 있어. 내가 힘을 줄게. 그러면서 그 나중에 이제 잘 됐을 때 또는 성장했을 때 그랬을 때그 기뻐하는 모습, 성장한 모습. 봐, 우리가 해냈잖아.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는 애였어. 이거를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도 아니고 나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할수 있다는 걸.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삶의 목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내면에 신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 안에 신성, 이 신성은 신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은 이제 온전한 사랑,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우리는 신을 닮은 인간인 뭐 육체를 이렇게 타고났다. 네. 그 신의 성품을 닮으면 내가 존재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좋다. 이 존재 가치를 그러니까 막 한계에 두지 말고 우리는 무한하다. 뭐든지 할수 있고 할수 있는데 이할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되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 밑바탕이 된 마음에서 신의 성품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거를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 가치를 알려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 저는 삶의 목적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 속에서 삶을 소중하게 살아가면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면, 뭐, 이 지구가 저는 좀 행복하지 않을까. 어떤 내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거를 깨워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삶의 목적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나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정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자.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고는 싶어도, 왜냐면 못 나가죠. 행동을 안 하게 되고, 아니면 생존에 뭐 이상이 있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삶의 목적이, 저의 가치를 알리고, 행복하게 다른 사람도 그런 행복을 같이 찾아주는 거? 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 잘 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삶의 목적을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태어났으니까 살아가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는데 자기가 삶의 목적을 잘 정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행복하게, 즐겁게, 기분 좋게,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잘 사는 게 아닐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잘 산다는 거는, 아까 이게 뭐 계속 기승전 자기 사랑인데, 정말 자기 사랑을 해야지만, 그 삶을 잘 사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거기서 행복도 찾아가고, 만족, 성취감?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인생이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한테는 감히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저도 그 불행을 겪어봤지만, 왜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 지금 슬프고, 너무 막 마음이 괴롭고, 불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였기 때문에, 뭐 힘내라. 이 또한 지나간다. 아, 진짜, 오히려 짜증나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정말, 정말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가지고, 안에서도 막, 아무것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안 좋게, 부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불행이 좌이든 타이든, 정말 나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그 상황을 묵묵하게, 그러니까 막 긍정하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뭐, 근데 부정적인 생각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생각만은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막 내가 막 못났다거나 막 부정적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묵묵하게 그냥 견디시는데, 그 견디시는 것 중에 그래도 할 일이 있다면 기본적인 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밥은 제때 먹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뭐 그냥 일상적인 루틴 있죠. 가만히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걸어요. 이 몸 움직이는 거, 햇볕을 본다든지, 정말 그것만은 그냥 기본적인, 불행하지 않았을 때에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왜냐면 밥을 먹어야지 또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움직여야지만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만은 그냥 했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말자. 그리고요, 진짜 불행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정말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불행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불행이 나한테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신을 너무 부정으로 몰아붙이지 말자. 너무 자신을 부정으로 몰아붙이면 정말 또 그런 상황밖에 안 벌어집니다. 그냥 긍정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묵묵하게, 그래,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여기서 내가 또 얻을 수 있게 있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뭐 뭔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조금 자기 자신을 그렇게만 해도 분명히 길은 보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는 태어날 때 항상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언젠가는 죽잖아요. 대부분 사람은 죽는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뭐 하긴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진짜, 근데 죽음이 찾아왔을 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죽어봤어야지 알지. 흔히 뭐 한간에서는 뭐 죽을 때는 행복하다고 한다. 뭐 또는 임상체험 같은 거 보면 혼이 나가고 되게 행복하고, 그러면 누구나 죽을 때 뭐 행복할 수도 있죠. 아, 그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죽음이 닥쳐왔을 때 만약에 행복하지 않고 두렵다면, 왜냐면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순간에 가진 의식을 가지고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죽는 순간의 의식이 두려우면 넘어가는 생각이 두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죽기 전에 미리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사실은 이 우리 이제 인간에 다 잠재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한 발을.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도전도 못 해요. 용기를 내서 도전하려고 해도 두려워. 이게 어떻게 될까봐. 근데 사실은 저도 두려움 겪어봤는데, 그 두려움을 그냥 마주하고 넘어가서 보면 사실 그 두려움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두려움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죽기 전에 미리, 아, 그래, 뭐 죽기 전에 한번 경험해보자.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죽어요. 죽으니까 죽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 두려움을 미리 내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미리 경험했을 때 두려움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성취감도 생기고, 그러다가 계속 도전하고 거기서 또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또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머무르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할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런 생활 속에서 두려움을 맞이해봤기 때문에 죽음이 온 순간에도 그거를 자연스럽게, 아, 내가 두려움을 경험해봤는데 그렇게 저기 한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죽음도 그냥 편안하게 내가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정말 구독자분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내가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정말 잘 가지시고, 우리는 행복하려고 태어났으니까요. 행복하게, 기분 좋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해야겠다,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 마음의 결심이 정말 앞으로 한 단계 나가는 이 발걸음이 되더라고요.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